틸브 틸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.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은 어디? 네, 이태원 가구거리인데요. 제가 인테리어 할 때 가끔 빈티지한 소품들 사거나 약간 포인트를 주려고 앤틱한 가구 같은 거를 사려고 많이 오는 편이에요. 여기 예쁜 집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예쁘네. 이거 진짜 예쁘다. 잘 볼 수 없는 디자인이네. 마치 무슨 영국의 박물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. 세상에. 이거 되게 예쁘다. 엔트리인데도 상태가 엄청 깨끗하네요. 우선 제가 엔틱 제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볼 수 없다는 거. 희귀성. 아무래도 역사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안에 얘기거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집안에 달아놓으면 요즘 집들은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 깔끔하잖아요. 그런데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되게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. 막 저도 역사가 같이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줄 때 많이 쓰고, 그리고 집안 포인트의 마무리는 아무래도 조명이거든요. 그래서 집이 뭐 벽하고 바닥하고 뭐 다 예뻐도 조명이 예쁘질 않으면 그 집이 분위기가 살질 않아요. 그래서 조명 마무리는 꼭 저는 빈티지나 앤틱 제품을 하는 편이에요. 예쁘다. 이런 것도 엄청 예뻐. 이런 거. 이런 베이스 이런 거 찾기 힘든데. 꽃 넣는 베이스 같은데. 지금 아래 소재 같은 거는 뭐 연도나 브랜드명이나 뭐 이렇게 써있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1800년대 후반에서 50년대까지 영국, 독일 제품 좋아해요. 도자기. 그때 제품들이 되게 얇고 잘 만들었어. 그리고 그때 한창 그 도자기 기술이 발전을 확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제품들만 모으는 편이에요. 아, 그날 테마에 따라 달라요.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파티면 뭐 조명 아래다가 좀 빨간색이나 초록색 데코를 많이 하고 그런 접시 문양들 많은 것들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그냥 집들이하거나 그냥 간편한 캐주얼한 파티일 때는 그냥 하얀 거, 오늘 모던한 그릇들이랑 제 그 위에 올라가는 요리들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것들이 빵이랑 그냥 조그만한 쿠키랑 막 이런 거 많이 하는 편이고 약간 그날의 테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런 데 가면 외국에서 못 지나가죠. 이런 진주나 막 이런 것들. 와, 이런 거 봐요. 세상에. 막 옛날 냄새 난다. 와, 망진주. 대박. 너무 예쁘네요. 오,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. 이런 거 봐, 이런 거. 와, 세상에. 이 진짜 지금 입생로랑에서 나오는 그런 표지 같지 않아요? 요즘 옷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원하는 백화점을 다 살 수 있잖아요. 사실 그래서 그런 거에 별로 매력을 못 느껴서 옛날 거랑 섞어 입으면 되게 멋스러워요. 그래서 빈티지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옷은 되게 모던하게 입었는데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딱 해주면 저 해외에서 일할 때도 모델들이 일 많이 하는 모델들은 항상 명품만 입는 게 아니고 믹스매치예요. 빈티지 아이템하고. 그 이상한 룰이에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외 유명 블로거들, 패션 블로거들 보면 다 믹스매치예요. 빈티지 아이템들하고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외국 같은 경우는 빈티지 마켓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사실 그런 문화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좋아요, 세상에. 옛 것과 새 것은 좋아. 앤틱은
그 제품 사정상 교환 환불이 안 돼요. 왜냐면 이걸 그만큼 잘 간직해줬다가 만약 갖고 가셨다가 조금 더 기스가 나면 상품 가치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사실 때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.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, 그리고 앤틱을 살 때 난 사고 싶은데 좀 우리 집에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어놓고 자기 방도 사진 찍어놓은 다음에 대조를 좀 해보세요. 좀 분위기가 맞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, 저도 막 생각 안 하고 우선 이뻐서 샀다가 집에 갖고 왔더니 예쁘지 않아가지고 내 환불은 안 되지 해서 갖고 있으면 너무 무섭고 또 보면 볼수록 무서운 아이들이 있어요. 그 매장에서는 예뻤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앤틱을 살 때는 처음은 어려우니까 조그만 소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큰 물건 사지 마시고 조그만 소품 하나로 내 집에 나왔을 때 어울린다 싶으면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사보셔도 되는데, 저는 앤틱을 많이 사는 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. 왜냐면 너무 앤틱 하다 보면 또 너무 그 분위기로만 갈 수 있거든요. 약간 미스매치처럼 모던한데 포인트 하나만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안 돼. 믹스매치. 요즘 트렌드는 다 믹스매치예요. 보물을 만났어. 이게 또 빈티지의 매력이지.